즐거운 영어 시간이다. 빠라빠라빠라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어떡해. 사고 난 거예요. 예? 바로 그거예요. 아이고. 사고 진짜 날 뻔했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준비했어요. 아, 그럼 오늘 배울 영어가 사고인가요? 자, 첫 번째 단어는 아우 좀 기네요. 길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제가 있으니까 네. 제가 알아요 뭔지. 스펠링부터 볼까요? 네, 같이요. 네. A-C-C-I-D-E-N-T. 네. 오, 난이도 조금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이거 혹시 도전하고 싶은 분 발음? 모르겠어요. 그쵸, 다 오늘 네. 표정은 네. 조금 몰라. 그러면 도전도 못하겠다. 끊어서라도. 에 하고 그 다음에 CC 있죠. 액. 약간 액으로 시작해요. 액. 그 다음에 CI. 이거는 약간 무슨 소리 낼까요? 엑시. 엑시. 오, 출발은 좋아요. 그 다음에 DENT. 그냥 통으로. 오정신이 뭐라고요? 덴트? 그러면 그 연결해서 엑시던트? 엑시던트. 오케이, 그래서 쉬 발음보다 엑스 약간 시 C-I 해서 accident. 이거 근데 무슨 뜻일까요? 사고? 사고, 맞아요. 사고라는 뜻이에요. Acc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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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고. 이거 뭐 큰 사고 될 수도 있고 작은 사고도 accident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 물 엎질릴 때 그것도 accident라고 할 수 있어요. 큰 거, 작은 거. 이거 발음 조금 어려우니까 1대1로 할게요. 양종수님. Accident. Accident. 오, 좋아요. Accident. 오, 좋아요. Accident. 오, 네, 좋아요. Accident. 오, 진짜 좋아요. 두 번째 단어는 이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좀 더 짧아요. 네. 발음 근데 어쩌면 더 힘들 수 있어요. 스펠링부터 볼게요. S-A-F-E-T-Y. 저희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는 F 발음은 있어요, 중간에. 윗니, 아래 입술 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소리하고 발음 같이 내뱉는 거야. 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읽을까요? 셀퍼. 여기도 TY 있으니까 이 발음은 알려드릴게요. T. T. 그냥 T. 그러면 발음은 일단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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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어려운 거 F 발음에서 바로 T 발음으로 건너가야 돼요. Safety. Safety. Foo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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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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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명사로 그냥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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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fety. 그래서 도로에 있을 때 진짜 이거 지켜야 되죠. 그럼 safety.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네. 안전. Safety. Safety. 오, 좋아요. 좋아요.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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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very good. This is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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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Safety. Safety. Accident. Accident.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교통사고 대처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배우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금방 잊게 되지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뭘까요? 복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네. 우리가 취해야 되는 응급처치에 관해서 보여드릴 텐데 네. 군데군데 빈 과로가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여러분들께서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물론 2대2로 나눠서 팀 대결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네. 과로 빈칸을 모두 채우는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도록 네.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시간입니다. 한번. 네, 사고가 발생하면 자, 다 되셨나요? 네. 22초 50. 와. 와, 감사합니다. 하시고요. 네. 한번 맞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번부터. 네. 부상자의 몸을 살펴 상처 부위를 찾는다. 2. 부상자를 구조하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다. 3. 사고가 발생하면 119에 신속하게 연락한다. 세 문제 모두 정답입니다. 이번에도 네. 상당히 빨랐습니다. 사고 신고 시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자세히 말한다. 네, 정답이고요. 부상자에게 말을 걸어 의식을 확인한다. 정확합니다. 네. 6. 부상자가 피를 흘릴 경우 지혈을 한다. 와, 일단 내용은 세 문제 모두 맞췄습니다. 정답! 25초 43입니다. 축하합니다. 두 팀 모두 거의 박빙이네요. 그렇죠. 한화자 학습자님과 오정숙 학습자님이 정말 몇 초 차이로 이기셨어요. 몇 초 차이로? 이기셨어요. 자, 그래서 한화자 학습자님, 오정숙 학습자님 축하드립니다. 성인 문해교육 프로젝트 학교 가기 좋은 날 오늘 수업 모두 마쳤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기억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안전띠는 그렇게 소중하게 안 생각했는데 뒤에 타신 분들도 꼭 안전띠를 매라고 당부 또 당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당부해도 네. 과하지 않은 게 바로 네. 안전띠 매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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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안 매면 네. 사고 나잖아요. 네. 사고는 영어로? 네. 엑스렌트. 좋아요. 그 다음에 안전은 영어로 뭐였죠? 세이프티. 좋아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다 같이 외치면서 이 시간 맞춰볼까요? 네. 오늘은 무슨 날? 학교 가기 좋은 날! 안녕! 역시 피터쌤! 피터쌤은 진짜 완벽한 선생님이에요. 완벽해요. 아니, 완벽한 사람이죠. 잘생긴 것도 잘생겼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딱딱 아는 스타일. 피터쌤 진짜 최고입니다. 최고죠.